오늘은 팥빙수 만드냐고 좀 바빴어요. 그래서 제가 시를 읽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손님 없길래 딱 한 편만 읽을게요. 혼자 보기예요. 나만 보기에서 올리려고요. 노래는 이 어둠의 이슬픔이요. 시는 나태준님의 들국화 읽으려 그래요. 들국화, 나태주. 울지 않는다면서 먼저 눈썹이 젖어, 말로는 잊겠다면서 다시 생각이 나서, 어찌하여 우리는 헤어지고 생각나는 사람들입니까? 말로는 잊어버리 마고 점점점 등피 아래서 살다 보면 눈물 날 일도 많고 많지만, 밤마다 호롱불 밝혀 내 강심에 노를 젓는 나는 나룻배. 아침이면 이슬길 풀섭길 돌고 돌아 흐미진 곳, 너 보고픈 마음에 하얀 꽃송이 하나 피었나 보다. 아, 제가 셀카봉이 없어서요. 고정을 못해서 그냥 이렇게 하나 읽는 거예요. 힘들어서요. 시도 엄청 슬프고요. 노래도 엄청 슬픈 노래예요. 눈물 날 것 같네요. 바람 소리로 한없이 깊어 망가리 돌아선 그대 다시 한번 말을 해주오. 지금 이제 소양 그 의암호에 산 너머로 노을이 지고 있어요. 이 시간이 우리 집이 아주 뜨거워요. 180도 유리로 돼 있기 때문에요. 서양이에요, 서양. 시절이 좋아요. 울지 않는다면서 먼저 눈썹이 젖어, 말로는 잊겠다면서 다시 생각이 나서, 어찌하여 우리는 헤어지고 생각나는 사람들입니까? 제가 오늘 좀 일도 많이 했고 어제도 뭐 무리도 했고 그래서 힘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좋은 날들 되세요. 좋은 저녁들 되세요. 감사합니다.